첫 번째 동작은 사이드밴드 동작입니다. 두 다리를 뻗어 수직바에 지지하고 골반을 중앙에 위치시킵니다. 내쉬며 측면을 굴곡시키고 마시며 자세 유지, 다시 내쉬며 천천히 내려옵니다. 몸이 들려질 때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. 롤 다운바를 이용한 브릿지 동작입니다. 두 다리를 스트랩에 걸어 외회전 시킨 뒤 두 손으로 롤 다운바를 잡아줍니다. 내쉬며 꼬리뼈, 요추, 흉추 손으로 골반을 들어 올리고 반대로 흉추, 요추, 꼬리뼈 손으로 내려옵니다. 더 강한 운동을 원할 경우 한 발을 90도로 들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하며 다시 같은 운동을 진행합니다. 골반 안정화를 위한 리프트 펠빅 동작입니다. 푸시스루 바 아래에 골반이 위치하도록 누운 뒤 두 다리를 뻗어 바를 지지해 줍니다. 코어의 힘으로 골반을 들어 유지해 주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반복해 줍니다. 이때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.